주식 명의 개수 정지라고 있죠. 주식 명의 개수 정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갈로 해가지고 주주 명부 폐쇄로 적혀있어요. 주주 명부 폐쇄. 요 뉴스를 보고 우리가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맛이 간 거 아니냐. 이게 엄청 악재가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엄청 부끄러운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거는 주식회사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회사들은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은 우리가 다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사에 대한 주주예요. 주주. 그러니까 이 주식이 엄청 많겠죠. 뭐 예를 들면 이 기업이 삼지전자는 기업이다. 그러면 주식수가 1600만 주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 주라도 들고 있으면 우리는 주주입니다. 주주는 주주명부에 적혀요. 우리가 잠깐 사고 팔더라 주주명부에 기록이 될 권리를 가지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주기 때문에 주주명부에 계속적으로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주명부에. 자, 하지만 우리가 비상장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정해져 있겠죠. 일정 부분. 대주주 그 누구가 얼마 23% 들고 있고 이상노가 30% 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비상장됐을 때는 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크게 고정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업데이트 자체가 잘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자, 상장이 돼 있으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해주고 내일 해주고 매일 바뀌겠죠. 왜냐? 단타 치는 사람들도 있고 팔고 나간 사람이 있을 거고 사고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니까 매일 바뀝니다. 이렇게 매일 바뀌는 것 자체를 주주 명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기록 자체를 매일 바뀌다 보니까 할 수가 없겠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기간을 정해서 주주 명부 폐쇄를 하는 것을 주식 명의 개수 정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뭐 상장 폐지가 되니 마니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기업에 대한 가치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주주 명부를 적게끔 해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주주명부 요 시간부로 주주명부 적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변경되는 것을 정지한다 이 말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그거 정지하는 이유가 뭐냐? 자, 12월 달이잖아요. 12월 달. 그냥 12월 달에 이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해서 뭘 해야 됩니까? 배당도 해야 되고, 그죠? 배당도 해야 되고. 또는 권리락이 있어 권리락도 할수 있고 유상증자도 할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주들한테 그런 행사에 대한 권리를 나눠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왈가불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 주주명부가 폐쇄됐구나. 아 그러면 내 이름이 적혔겠다. 내가 들고 있으면 내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주주명부 폐쇄가 됐다는 것은 내가 기존에 들고 있었다면 내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지금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랑 상장 폐지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개념이 조금 약하셔서 그래요. 그런 개념들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폐쇄라고 이제 적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주주명부에 제가 뭐가 적힌다 했습니까? 내가 몇 주를 들고 있는지, 그 이름이 뭔지, 내가 몇 주를 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집 주소까지 적힙니다. 주주명부잖아요. 주주명부. 거기 내가 얼마에 들고 있는지만 안 적혀요. 매수가 얼마인지는 안 적히지만 우리 집 주소
그리고 내가 몇 주를 들고 있는지 적힐 수밖에 없죠. 왜냐, 주주 명부니까.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네. 너무 이런 거 뜬다고 막 당황하지 마시고, 네. 그런 걸 꼭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주 명부 폐쇄는 크게 뭐 우리가 주가에 영향을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주주 명부 폐쇄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나, 또는 권리에 대한 부분을 나눠주기 위한 방법이거나, 또는 배당이나 아니면 권리락에 대한 부분을 미리 이제 정리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크게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거는 주식 하시면 아셔야 되는 상식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그거는 상식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